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KBC가 각 후보들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국회의원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김 후보는 행정과 국정 경험을 겸비한 힘있고 능력 있는 인물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직을 내놓고 출사표를 던진 김영록 예비후보는 준비된 도지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남 부지사를 거쳐 국회의원 재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후보, 준비된 후보를 기치로 김 예비후보는 지역인재 육성과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관광메카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정운영 경험과 인맥으로 정부와의 소통을 넓혀 전남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또 각부 장관들과도 우리 전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후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계우 의원의 불출마로 경선에 뛰어든 늦깎이 후보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국회의원 시절 지역과의 소통 부재라는 평가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가 소통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이제 도민들과 민박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접 자고 묵으면서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쳐 전남지사 도전에 나선 김영록 예비후보. 스스로를 1위 후보라고 주장하는 김 후보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공천 티켓을 거머쥐겠다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